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하은경 법문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발언을 자꾸 하는 것은 잊어버릴까 봐 우리 바람일 합창단 금방 노래가 약속? 위대한 약속 잘 지키시오. 염불하면서 살겠노라고 약속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잘 선택했어. 그 이렇게 많은 부처님 경전 저 해인사에 8만 4천 부처님 경전 다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 많은 부처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나한테 내 근기에 가장 맞는지도 찾기 어렵고 그냥 염불만 해라 염불만 하면은 극락도 가고자 한데도 갈 것이다 그 말이 제일 좋아요. 조사 스님들이 평소에 그 우리 젊어서 혈기 왕성하면은 어른들이 경고 안 해 경고하고 그래도 그냥 겁 없이 수렁에 뛰어들고 뭐든지 해낼 것 같고 그러잖아요. 공부도 나중에 일 생각해서 오용나게 쉽게 접근하지 말고 가능하면 피해서 돌아가고. 이렇게 선배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젊은 혈기에 나는 바로 가겠노라 해서 평생을 허덕이다가 세상에 오영락의 수령이 이렇게 끈질기고 깊을 줄 몰랐구나. 그래서 옛날 어른들 선배의 경고를 나중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참선에서 참선이라는 것은 경절문이라고 해서 좌우 앞뒤 안 가리고 바로 가는 게 그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지름길일수록 어렵고 마치 은산 철벽처럼 뚫기 힘들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큰 근기법문이 경전문과 원돈문이라고 그러는데 돈 뭘로 깨닫는다. 원 두루두루. 그래서 대승경전을 원돈문이라고 그래. 그리고 조사관을 뚫으려고 공부하는 소위 말해서 화두 들고 해서 참선하는 분들 이것을 경절문이라 아까 말해서 하나 둘 생각 없고 계산 없고 바로 아니 불성은 짐승나한테도 다 있다라고 부처님 말씀에 그러는데 우리 이 조사 스님은 걔는 불성이 없다. 앞뒤 생각하지 말아요. 부처님은 그랬는데 하는 생각도 말아라 하면서 그냥
무무 불성이 없다 없다 거기만 뚫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절문인 거예요. 그 대승경전에 원도문이라는 것은 빠질 구멍이 있어. 이러니까 저렇다, 저러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변명의 여지도 있고, 이것을 의리선이라고도 그러고 원륭문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 불교가 이렇게 중국을 거쳐오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작은 땅에서 덩치도 서양인보다 작으면서 욕심은 1등 아니고 최고가 아니면 안 하려고 하나 봐. 공부하는 방법도 최고의 방법인 참선법, 그것도 조사, 경절문, 이런 공부 방법이 수입돼서 그거 아니면은 곧 죽어도 다른 건 거들떠도 안 벌고 평생을 사시는 거다. 이제 자기 근기를 살펴서 이제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다 자기 근기 이제는 살펴서 염불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참 위대한 약속, 말 그대로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 잘 지키고 삽시다. 아, 10주 10행, 53 선지식 만날 때 10신 10주 10행 10회향 10지 그러죠. 10행의 세 번째, 지난번에 두 번째, 전체 12번째인데, 자재주 동자는 문수보살 앞에서 이 수리법을 배워가지고 하나만 꼭지점에 올라도 모든 도를 같이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자재주 동자가 요즘 말하면 소위 수학, 물리학을 전공을 해서 문수보살 앞에서 공부했던 분인데, 그 공부 하나의 성취만으로도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아챘다. 그런 얘기가 지난 시간이고. 그러면서도 이들이 항상 마지막에 뭐가 바탕에 깔려 있느냐, 이런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은 하심, 겸손함이 항상 깔려 있어. 나는 이 정도만 아는데, 여타의 다른 공부에서 훌륭한 저큰 보살들은 나는 견주기도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경지에 있는 분들이다. 그 중에 한번 이렇게 남쪽으로 또 가봐라. 가보면은 다음에 이런 분이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자기를 겸손히 하면서 자기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선지식을 찾아가게끔 추천하고 권해주는 것. 요게 이제 공부가 되면 될수록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미덕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재주 동자 다음으로 구족 우바이 선지식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선재 동자에게 자재주 동자가 선남자야, 지금부터 남쪽으로 자 가다 보면은 하나의 큰 성이 있을 것인데, 그성 이름이 바다의 자 머물 주자 해주성이라 한다. 그 해주성에 한 우바이가 있는데, 이름이 가출구자 만족할 족자에서 구족, 뭔가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분이다. 그분한테 찾아가서 네가 평소에 궁금해했던 보살 행을 어떻게 배우고 보살도를 어떻게 닦습니까? 가서 또 물어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구족 우바이. 우바이라고 하는 말은 우바세, 우바이, 사부 대중 중에 우바세는 남자 신도, 청신사고, 우바이는 청신녀요. 그러죠? 요즘 말하면 우리 보살님들을 우바이라고 그래요, 우바이. 보살은 우리가 늘 얘기했죠. 우리가 부처가 된 뒤에 중생을 위해서 부처 되면은 나는 이렇게 하고 살겠노라라고 서원에 의해서
여러분이 중생의 몸으로 나와가지고 중생 교화하려고 대한민국에는 이런 아들내미 하나 키워서 제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그러고 있는 게 지금 보살이고 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부르는 보살님, 처사님.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면은 청신사, 청신년대. 여기에 말하면 이름이 구족인 우바이, 구족 보살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청신녀라고도 하지만은 부처님을 잘 가까이서 모신다. 항상 가까이서 모시고 염불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듯이 가까이서 모신다 그래서 근사녀라고도 그래. 번역할 때 근사녀. 가까울 근자 모실 일사자를 모실 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사녀. 이 구족이라고 하는 아무개보살 아무개보살 하듯이 구족보살 이 말이거든. 구족보살의 주특기는 무엇인가? 아, 뭔가 많이 갖췄다는 얘기인데 선제동자가 그 남쪽으로 가서 해주성에 가가지고 이제 우바이 보살을 구족 보살을 만나는 장면. 자제주 동자가 이리 가봐라 그 말을 마치고 그 말을 듣고 나서 헤어지려고 하니까 거신 모수하니 용약이라 온 몸에 그냥 털이 곤두섰어. 여러분 아주 그냥 아주 깜짝 놀라든가 순간적으로 황홀하든가 할 때는 그냥 막 모골이 송연하다고 온몸에 털이 막 솟아나죠. 선제 동자가 자제주 동자에게 공부하고 나오고 헤어지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냥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를 쪽으로 막 다리가 동동 뛰듯이 정말로 드문 희유한 믿음과 즐거움의 보배한 마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광대하게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그냥 성취가 된 그런 순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또 한 번의 깨달음을 얻고 많은 능력을 갖추는데 그 순간에 이제는 선제동자도 큰 도인이 돼가지고 앞으로 일체 재불의 추릉차제를 알아. 그냥 앞으로 어떤 부처님이 어느 때에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중생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 부처님은 무슨 주특기로 중생을 교화할 것이다. 이런 것도 다 알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선지식을 만나가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자꾸 얻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깨달은 바탕 속에 다음 선지식을 이라고 찾아가는데 그 다음에 해주 바닷가에 큰 해주성이라는 데에 가서 이제 구족 우바이 선지식을 만납니다. 이게 부처님 경전에는 그 이름 한자에도 다 뜻이 있고 거처하는 마을 이름 글자 하나에도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구족우바이가 왜 해주라고 하는 바다의 자, 바닷가 섬에이라고 사느냐. 이 구족보살이 가리키고자 그리고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성견 비구가 보시바라미를 닦아서 획득을 했고 능력을 그 다음에 자제주 동자는 계율을 잘 지켰던 분이고 구족보살은 인욕행을 했던 분이라. 인욕이라는 게 뭐예요? 인욕유하라 참고 견디고 모든 일을 부드럽게 대하는 게 인욕이거든. 그러니까 인욕의 수행은 끝이 없다 그랬어. 수행이 끝이 없어서 바다 같기도 하다라고 해서 바다에 비유도 했지만
인요구를 할 줄 알면은 그 어떤 것도 못 받아라 드릴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바다 같은 마음이야. 마치 여기 경전에 얘기했듯이 바다는 천둥 번개가 몰고 오는 억수 같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 소낙비나 많은 비구름도 다 긁김없이 받아줘. 그리고 내보내지 않고 다 품고 있어. 바다의 역량이 그예요. 그 전에 팔공덕이라고는 바다의 여덟 가지 공덕을 얘기했죠. 나쁜 거 뱉어내지만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바다같이 모든 것을 인욕행으로 수행을 하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줄 알면 세상사 못 받아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바닷가에 머무른다 또는 바다가 둘러싸인 섬에 머무른다 그래서 해주, 해주성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는 수행을 잘하면은 이 구족 우바이는 어떤 능력이 뛰어났느냐. 이 선제동자가 구족보살에 있는 그 집을 찾아갔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해보에 얘기를 해놨네. 선제가 이제 자제주 동자한테 이제 찾아가라는 얘기를 듣고 그 문에 나아가서 합장이리반대 합장하고 서서 이렇게 집을 보는데 구족 우바이 집이요. 그 댁은 집이 광박하고 넓고 가지가지로 장엄이 돼 있고 그리고 담장 같은 것도 이렇게 잘 둘러싸여서 사면에 보배 같은 걸로 이제 장엄이 돼 있더라. 선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 구족 우바이, 구족 보살이 보배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주 성년 호색이라는 것은 얼굴 빛깔이 좋고 수행 잘하는 사람 나오듯이 대추빛 같은 그 화색에 단정하고 그래갖고 쳐다만 봐도 그냥 내 마음이 막 기뻐지는 항홀해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옷차림은 어쨌든가 소복에 머리는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대신 몸에는 아무런 장식품이 없더라. 신무영락이더라. 그 몸뚱이의 색상과 이덕 광명은 마치 장담하건대 부처님 보살님 제하고는 비길 자가 아무도 없을 정도로 훌륭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위엄해 있어 보였다. 수행 잘하고 공부 능력 있는 분이라고 사는 모습 보면 한 번이라고 탁 봐도 그 주변이 한눈에 보이고 어떻게 사시는가 사는 것만 봐도 그 공부의 능력을 짐작할 만큼 이렇게 훌륭하더라는 거예요. 그 집 안에서는 10억 좌를 폈어. 그런 게 자리가 한 10억 개쯤 될 만한 자리가 쫙 펴져 있더라. 그런데 이것은 사람 사는 세계나 천상 세계의 일체 모든 인천 세계에 있었던 있는 이 보살에 인천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더라. 그런데 이런 것은 그 구족 보살의 공부 성취 업력에서 일어난 것들이더라. 이제 여기 특이한 건데 그 집안에 무유, 의복, 음식 및 나머지 일체 자생지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화려하고 넓게 이렇게 꾸며진 방 안에 옷도 달랑 입었던 그 소복 차림 한 벌이요. 귀걸이, 목걸이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는 광장에 음식도 하나도 없고, 의자, 책상 이런 그 생활 도구도 하나도 없더라. 오직 구족보살 앞에 조그만한, 이보다는 컸을 거야. 우리 바루만한 요만한 작은 그릇 하나만 달랑 있더라. 선제가 보니까. 그 주변에 만 명의 동녀들이, 어린 소녀들이 그 주변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더라. 그런데 그 1만 동녀의 그 위와 그 차림새와 색상, 이런 게 마치 천상의 처녀들 같더라. 특이한 게 그 1만 천상 소녀들 같은 그 몸을 가까이 가니까 그 모든 동료들 몸에서 아주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를 코로 맡자마자 희귀한 일들이 생기더라. 그동안에 생겼던 근심, 걱정, 병,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누구를 속이겠다는 마음, 그러니까 평소에 세상에서 그런 마음 아니면 살아나가기 어려웠던 그런 시잘데기 없는 생각들이 그냥 싹 없어지는 거야. 그 동료들 곁에 앉아서 그 몸에서 나는 그 향기 한번 코로 맡았을 뿐인데.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 있지요? 아이고, 이 친구 만나면은 그냥 나는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그냥 행복하고 그날은. 웃는 이유가 뭘까? 곁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곁에. 반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줘야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 소리가 부드럽고 그 말 소리만 들어도 그냥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연물과 어떤 공부를 하면 몸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마음의 근심 걱정을 놓아버리는 그런 향내가 날까? 에? 여러분이 백일기도만이라도 야무지게 했던 사람이라면 내 말 이해할 거예요. 스님들이 겉으로 일하고 다니다가 아이고 내가 돌아다니는 에너지가 다 소비됐다 싶어서 그냥 어디 가도 신도들 만나서 평소같이 농담 비슷하게 얘기해도 먹어주지도 않고 법문을 해도 내 법문 잘 깊이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속으로 뉘우친 게 있어야 돼. 똑같은 말인데 내 말이 무게가 없구나 싶을 때 얼른 각성하고 두문불출하고 앉아서 부처님 의지하고 37일 기도라도 아니면 100일 기도라도 해야 돼. 그동안에 저자거리 가면서 먹어서는 안 될 것들도 슬쩍슬쩍 얻어먹고 해서 몸에 막 쌓인 것들이 아이고 다시 말뚝받고 한 100일 내가 좀 충전해야 되겠다. 그게 말뚝신심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탁 기도를 하면 한 37일쯤 가까워지면요. 몸에서 막 땀이 나는데 땀에서 냄새가 진동해. 그동안에 세상에서 씨알데없는 것들 먹고 다니고 어쩌고 했던 것들이 그냥 빠져나오니라고 냄새가 지속하니 빠져나가요. 그 이후로 40일, 70일 지나가면 몸에서 땀 나는데 그 땀이 향기로운 거예요. 상호도 바뀌어. 관세음보살 기도를 100일 한다 그러면 8, 90일째 가면 얼굴이 관세음보살같이 훤하니 동글납작하니 비슷해지는 거예요. 지장보살 기도를 했다 그러면 지장보살하고 가까워지.
백일기도 한 번씩은 해봤지요. 그래 자기는 잘 몰라. 그러고 절하고 절하면서 한 2시간 그 중에는 108배도 했을 거고 입으로는 막 염불을 했을 거고 평소에 그냥 입에서 썩은 내 나는 것들도 집에 가면은 식구들이 다 좋아해요. 엄마 얼굴이 환하고 아빠 얼굴이 환하구나. 평소에는 그냥 술 먹고 어째서 담배 피 냄새 났는데 그런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그냥 향내가 나는 것 같고. 스님들이 오래 절에서 일하고 있고 염불하고 해서 이 장사면은 향내가 나잖아요. 향. 부처님이 향불 켜놓고. 그러듯이 몸에 다 일하고 배에서 그 향이 나는 거예요. 자, 모든 이들이 천명, 만명이 이 향기를 맡고 자기가 생각했던 선근이 아닌 것들은 다 소멸이 되고 선근만 가까워지는 그런 유실력이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이 일만 동료들이 수행을 많이 했겠어. 그 이들을 모르고 다니는 구족 우바이, 구족 보살은 또 얼마나 수행을 오랜 시간 동안 잘 했겠느냐 이거. 구족보살은 그러면 일만 동년은 그렇고 구족보살은 또 어떤 능력이 있던가. 선제동자가 이런 것을 다 보고 결국은 찾아온 목적을 얘기해. 선지식 만나면 했던 말. 보살행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배울 수 있고 보살도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닦을 수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 성자께서는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신 분이었으니 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설해 주십시오. 우바이 보살이, 저 구족 보살이 선제에게 말하기를, 선남자야 나는 보살 무진 복덕장 해탈문만 얻었을 뿐이다. 무진 복덕장이라, 무진이라는 게 끝없다. 복덕이 끝없어. 아무리 퍼다 써도 써도 끝없이 나오는 창고, 장. 그게 복덕장. 무진 복덕장. 그것을 자유자재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해탈문이라고 그래. 해탈은 자유자재라거든. 문이라는 것은 뭐고? 들어가고 나오는 게 문이라. 그러니까 보살의 보살이라는 거 뭐예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마음대로 하고 다닐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보살이고 무진복덕 끝없이 퍼내도 퍼내도 다 퍼면 풀수록 더 많이 쟁여지는 창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을 뿐이다. 그것만 얻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한테. 그 문이라는 것은 사바세계를 출세관과 이 세관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살이 우리 세상 사바세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출세관에서 삶을 포기하고 사바세계로 오는 거잖아. 그래서 문이라. 무슨 해탈문, 무슨 해탈문. 이 선지식이, 이 보살들이 사바세계에서 역할하고 있는 모든 대승보살은 전부 그런 해탈문 능력이 갖춰진 분들이다. 이런 그래서 이 무진 공덕장 해탈문이 한 예를 들면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봐라. 여기에 내 생활 도구가 아무것도 없고 이 작은 그릇 하나다. 그런데 여기에서 없는 게 없이 원하는 것을 다 꺼냈을 수 있다. 이게 무진 복덕장 그릇이야, 이게. 배고픈 사람에게 식량이 나오고 음식이 나오고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이 나오고 필요한 생활 도구가 원 없이 필요한 대로 다 원하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 작은 그릇 하나에서. 뭐 복잡하게 큰 추럭에다가 쌀 싣고 다니고 라면 싣고 다니고 밀가루 싣고 다닐 이유 없어. 그냥 작은 그릇 하나라고 들고 가는 거야.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
대단한 능력이죠. 돈을 추록으로 매차쯤 싣고 다녀서 그걸로 물건을 사서 남 줘도 그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무진복덕장이라는 이 작은 그릇은 상관없어요. 그냥 갖고 다니기 좋고 필요할 때 거기서 얼마든지 꺼내 쓰고. 아무개 회장님 자기 고향에 소 수백 대 차에다 싣고 가서 메푸는 거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냥 이 작은 그릇 하나 갖고 가면 될 것인데. 요즘같이 연말 연시에 주변에 둘러보면 참 주고 싶은 사람 많고 주고 싶은 건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그릇 돈을 하나 챙겨 갖고 가라고. 여러분한테 다 있어요. 내가 그 전에 한번 만들어줬지. 무진공덕장이라는 통장 하나씩 있지요. 여러분이 태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 선행을 해서 알게 모르게 쌓아놨던 무루공덕의 저축통장이 있어. 언젠가 여러분이 손자 대학 갈라갈 때 써먹으려고 남겨놨고 자식 사업할 때 써먹으려고 남겨놨던 그 통장들이라 그게. 그게 무루공덕장 통장이야. 그런데 간혹 여러분이 내가 빼다 쓰라고 할 때 써야 돼. 그 통장은 안 쓰면은 안 쓰면수록 손해고 쓰면은 쓸수록 이득이다 내가 그랬죠. 왜? 빼다 쓸수록 그 배가 다시 저축이 되는 통장이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평소에 선행을 쌓아서 굴지 않는 줄어들지 않는 무루공덕 통장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까워하지 말고 먼 미래에 내 손자한테 준다 생각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통장 빼다 쓸 데가 없는가 해서 주변에다가 자꾸 쓰면은 그만큼 더 많이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요 이거. 이런 통장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 언제부터 가지고 있느냐?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요 얘기해도 될 거야.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 부처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도 똑같이 이 통장을 만들었어. 최초에, 동시에. 그랬는데 나는 중간에 일가 친척 집 가고 친구 집 가고 어디 가고 해서 돌아다니고 해찰하고 오느라고 지금 빙빙 돌다 여기 와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나보다도 다른 길로 이렇게 가서 직행을 해가지고 먼저 와서 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 그 통장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통장을 좀 더 크게 쓰기 위해서는 수시로 자기 주변을, 자기 가까이를 항상 살펴서 그거를 쓸데없는가 이렇게 돌아보란 말이야. 그걸 써. 그 형편대로. 쓰다가 보면 그것이 자꾸 늘고 늘고 나중에는 더 써지고. 이제 쓰는 것도 요령이지 안 써본 사람 못 써요. 자꾸 훈련을 해야 돼. 저기 서울에 전원주 보살 같은 사람은 쓰라게도 못 써. 예? 맛있는 거 먹으라게도 못 먹어. 그러니까 자꾸 주변, 자기는 못 먹더라도 옆에 사람을 위해서 써주면 되잖아. 밥 사준다 해놓고 가놓고 나는 칼국수가 제일 세상에 맛있더라더라고. 응? 자꾸 써도 써도 줄지 않는 그 통장이 우리에게 있어. 마치 이 구족 우바이, 구족 보살처럼. 그래서 구족이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보살이다. 그래서 그 갖추고 있는 그릇 속에 세상을 다니면서 자꾸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뒷얘기는 한 중생만 베풀어주는 게 아니고 백중생, 천중생, 억중생, 천억중생, 천억 나유타 중생들에게 다 필요한 물건들, 필요한 것들을 빼쓰게끔 놓아준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전에 여러분이 자칫 태골심 내는 방면들이 이거예요. 열중생 모든 중생에게 이렇게 논아준다 그러면 될 건데 왜 지면을 할애하면서 천중생, 억중생, 천억중생, 나유타중생 그럴까? 여러분 대승경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끝장 토론에 거쳐서 만들어진 경전이 부처님 경전이에요. 끝장 토론. 막장 토론이 아니고 끝장 토론. 토론을 해서 그 시비거리가 다 떨어질 때까지 끝장 토론에서 남아진 결론이 이 경전이라고, 부처님 경전은. 그래서 현대인들이 육가 원칙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해도 흠이 없다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책이요, 경전이 부처님 경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중, 삼중 이런 말이 겹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10명, 그러면 10명이 한정인 지을까 봐서 다른 중생 근기에 따라서 1,000명, 10,000명, 억명, 1,000억명 그래놓고 나중에는 불가수, 불가침, 무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이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토론을 하다 끝장까지 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부처님.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거예요. 구족 보살님은 인욕바라밀를 평소에 잘 주특기로 수행을 해서 이런 훌륭한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청신사, 처사라고 안 하고 보살로 주인공을 내세운 것도 이유가 있어. 인욕이라고 한 것은 아까 바다와 같이 모든 걸 품어주고 모든 걸 용서해주고 참고 견디는 데는 남자보다 여자다. 그래서 보살 이름을 한 거예요. 우바이. 이 경전에는 다 이런 뜻이 있어. 어째서 동자로 하고 어째서 처사로 하고 그러냐. 이 다음에는 명지거사라고 거사님이 나오는데 이제 이 경전도 배회를 잘한 보살들만 치어서인가 봐서 나중에 애로울까 봐 거사님을 주인공으로 이제 선지식을 내세워서 나중에 나온다. 뭐든지 바라밀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처님이 되겠다라고 발심하고부터 부처님 되는 공부, 부처님 되는 수행을 닦는 일거수, 일투족 행위 하나하나가 다 바라밀이다. 그 대표적으로 십바라밀, 육바라밀 그런다. 그런데 그 육바라밀이라고 해도 그 바라밀 하나에 나머지 바라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바라밀 속에 지계, 인욕, 전진, 선정, 지혜 이런 바라밀이 속해 있고 지금 오늘 말하는 인욕 바라밀을 닦기 위해서 보시 지계와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이 다 속에 숨어 있는 거. 여러분 하나가 두 개, 세 개 의지하지 않고 하나가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 주변이 탄탄히 쌓아져야 돼. 탄탄히. 탄탄히 쌓아서 삼각정까지 딱 올라가야 수미산 봉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바라밀을 이렇게 닦아가는데 하나를 오로지 나는 이렇게 공부를 금생에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줄을, 한 우물을 파면은 이렇게 꼭지점에 올라올 때 모든 능력이 이렇게 갖춰진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통현장자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행인신심 무증변이요 재견대소여 허공이라 그러네. 인욕행을 행하는데 신심이 몸과 마음은 중간과 가가 없다. 그러죠? 재견대소여 허공이나 크다 작다 하는 소견들 무엇이 크네 적네 이런 소견을 다 버리고 마음을 마치 저 허공같이 가져란 말이야. 그래야 인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기심평등 무고비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평등해서 고하가 없다. 고비. 마음을 허공같이 가지면 모든 것이 평등해서 누구를 높이 보고 누구를 낮춰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크다 무엇이 작다 시시비비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중간이고 어가 가가 내 마음 쓰는데 중간이 있고 가가 있어? 그게 없다. 십진법시의 영무진이라. 십진이라고 하는 게 육진을 십진이라고 늘려서 말하는데 통현장자는 항상 열십을 해. 이 화엄경은 모든 게 열이라 만수. 육진이라는 게 뭐예요? 온 시방세계죠. 색수상행식 그러면 이게 온 시방세계 온 세상 온 법계 십진법계라 그러는데 이 온 세상의 법시라 법보시를 말하는데 법을 베푸는 것 온 세상에 하고자 하는 법을 베푸는데 또한 끝이 없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인욕행 하나 잘하면 세상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소화되지 않을 게 하나도 없고 장애 가질 것이 하나도 없고 무장무해하단 말이야. 왜? 내 마음은 저 바다와 같고 허공과 같대. 누구를 내 마음 가운데다 두고 어떤 자식은 내 마음 가에다 두는 것도 없어. 다섯 손가락 다 아프다 소리 내나 이런 소리들이야 다. 다 모든 중생을 똑같이 아끼고 기심평등이라요. 그 마음이 다 평등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요 부처님하고 우리 중생하고 최초에 다 평등했어. 그래서 동시에 일시동시라 한때에 동시로 성불을 했었어.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갖출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도 다 있어. 그 안 좋은 습관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 능력을 통으로 못 쓰고 좁혀서 쓰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자꾸 작아.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전원주 보살이 돈이 없어서 칼국수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두려워서 못 쓰겠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얼마나 옹색하게 살았을까 부처님에 비하면. 에? 그렇게 쓰지 마라 이거요. 통 크게 쓰고 살아라 이거 통 크게. 저 허공같이 바다같이. 왜? 내한테 무한히 있는 거예요. 내한테 있는데. 쓰면은 쓸수록 나와. 안 써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써봐서. 안 먹어봐서 소화가 안 되고. 네? 자꾸 쓰면 나오는데 좋은데 쓰는 것은 애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습관이 돼가지고 애껴 쓰는 게 돼가지고 크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짓 할 때는 왜 크게 쓰는 거? 응? 그거는 습관이 돼가지고 남 해롭게 하는 데는 그냥 통 크게 쓰는 거야. 내 대신 네가 죽여줘라.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물이 들었다 이거예요. 남 한번 그냥 성토하고 흉보면 같이 그냥 없는 것까지 보태서 이놈까지 보태서 그놈 죽일놈 그러잖아. 이런 것이 옅어지고 이런 것이 없어져야 세상이 살기가 편하고 그 나라가 편하는 건데 대한민국은 나라 살림 좀 잘하라고 몇 개는 저기 저 어디 뭉쳐서 사는 동네 사람들은 맨 나무 허물만 그냥 네가 아니면 잘할 텐데 너 때문에 못한다고 흉만 보고 이게 너무 지겹지 않아요? 네? 지겹지요? 안 했으면 쓰겠어. 그래놓고도 투표하라고 하면 또 그런 사람 찍지? 이제 금년이 새해예요. 2023년. 아이고, 밀레니엄이라 해서 2000년일 때가 언제였던고 벌써 그러네. 23년 동안 그 이후로 안 죽고 살아줘서 고맙소. 금방 가지요. 그때부터 심어놨던 나무 지금 과일 따먹었으면 늙어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그때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안 했지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얼마든지 빼다 쓰는 훈련하고 그 통장은 10번, 20번 말하지만 절대로 줄지 않는 통장이고 빼다 쓰는 것만큼 더 저금이 되는 통장이라는 것. 금년
금년은 연초부터 무엇인가 좀 달라질란가 내 삶이 전부다. 다. 에? 아직 봄이 이른 듯한데 이렇게 아주 이쁜 꽃가루 옷을 입고 온 우리 합창단이나 우리 뒤에 앉아 있는 처사님, 거사님들 다 금년 내내 그 무진 복덕장 통장 마음대로 자유자유롭게 그것이 해탈문인데 자유롭게 쓸 줄 아는 그런 훈련을 잘 해봅시다.